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아이언빈 아니세요? 맞는데. 당황스럽네. 이렇게 네. 만나라고 하길래. 네. 자주 타시나요? 저는 안 타요. 이것 때문에 타는 거예요. 아 진짜요? 네. 저를 위해서? 네. 그럼 타지 말까요? 저는 안 타는 게 너무 방금 올라왔는데 내려가기 좀 그래가지고요. 조금만 더 탈까요? 한 10분 정도는 괜찮잖아요. 아, 오, 10분이요? 네. 오,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아직은 괜찮은데. 아, 그러면 더 탈게요. 아, 진짜요? 네. 제가 힘든 것보다 유나님 힘든 게 더 중요하니까. 아, 그리고 원래 대본상엔 그렇게 돼 있었어요. 네. 아, 정말. 컨셉을 이렇게 잡았어. 짜증나게. 아니, 저 사실 아까 들어오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요? 실물이 너무 잘생기셔가지고. 에이, 또 그런 말을 하세요. 아니, 진짜로, 진짜로요. 저는. 아, 저 안 좋아할래? 안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그런 말 하면. 아니. 생각보다 갸름하죠? 엄청 슬림하시고. 그쵸? 엄청. 이렇게 탁. 빛이. 저 학교 다닐 때 노래 너무 열심히 들었거든요. 그래서 유난히 발라드 웬만하면 다 알고 있어요. 저. 오, 진짜요? 네. 뭐 하나만 불러주세요. 아, 불러달라라. 뭐 우리 헤어졌어요. 뭐 이런 정도. 네, 좋아 좋아. 네. 아 그렇구나. 네. 헤어지셨을 때 들으셨어요? 네. 네? 웨이트 좀 하시나요?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웨이트예요? 오, 좀 당황스럽네요 질문이. 어. 근력 운동이 웨이트죠? 근력 운동 전체가 웨이트인가요? 전체는 또 아니고. 어. 그러게 그 경계선을. 뭘까요? 저도 모르겠는데. 웨이트는 이제 중량 운동인 것 같아요. 중량은 전혀 들지 않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오늘 그럼 하면 되겠다. 오! 다치는 거 아니에요? 안 다쳐요. 안 다쳐요. 안 다쳐요. 그래? 안 다쳐요. 컴백 안 절대 안 다쳐요. 오. 웨이트를 제가 조금 알려드려 볼게요. 네 좋습니다. 힘들어요. 내려가시죠. 더 붙을까요? 뭐 거기까지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노래를 한 3개월 정도 네. 배워본 적이 있어요. 오! 네, 취미로. 진짜요? 네, 노래 잘하고 싶어서. 오! 저 좀 노래 좀 들려주시면 안 돼요? 노래를요? 네, 그 UV방에서 노래 부르신 거 있던데. 아, 그 노래 뭐였지? 기억이 안 나는데? 오! 오! 네, 타령이고요. 타령이고 에코가 좀 필요해요. 아~ 저 같은 초보들은 에코가 좀 필요합니다. 괜찮은데 여기도 층고가 높아서 턱걸이를 해보고 싶은데. 네. 언제쯤 할 수 있을지. 그럼 오늘 턱걸이를 해보고 가는 걸로 할까요? 와 근데 오늘 하루 해가지고 될 리는 없잖아요. 없죠. 그렇죠. 없죠. 네. 고생하고 가는 거죠. 오 그러면 하게 되면 네. 다시 나와도 되나요? 네. 어 좋죠. 턱걸이를 자랑하러. 네. 제가 턱걸이에 만약 성공하게 된다면 아연빈에 나와서 지나가는 사람 1로 턱걸이를 보여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이게 아, 턱걸이 이걸로 턱걸이를요? 네, 턱걸이 멋이신데 이게 그렇구나. 다 이렇게 올려줘요, 알아서. 그러면. 오, 그러면 이제 위에만 잘라서 찍으면 하는 것처럼 보이겠네요? 그럴 순 없죠, 근데. 아, 그렇군요. 네, 다 찍어야죠. 네. 이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네. 우리 무릎을 올립니다, 이게. 올라가면 여기 밑에서 받쳐줘요, 이렇게. 오. 이렇게. 오. 오. 이거의 무게를 정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오. 일단은 자기 몸무게 정도로 일단 꽂아서 한번 해보는 건데 제가 물어볼 순 없으니까 여기 오셔서 몸무게 오 매너 여기 몸무게에 맞게끔 알아서 꽂아주시면 와 씨 어디다 꽂아야 되는 거야 이거 잠깐만 40, 50, 60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씨 얼추 나올 텐데 아 좋지 않네 근데 사실 저는 네. 몸무게 맞추는 거 되게 잘하거든요 네 이미 제 머릿속에 데이터가 다 있어요 아 진짜로요? 네 맞춰도 돼요? 네. 일단은 키 한 157 정도 되실 것 같은데. 완전 그냥 보면 딱 사이즈가 나오시는군요. 157이신가요? 네. 인간 인바디인가요? 큰일 났다. 진짜 들킬 것 같은데? 아. 대박. 맞으세요? 와, 네. 딱 그 정도예요.
뭐야 다 공개됐어 그냥. 저거를 잡으면 돼요? 네, 이거를? 네. 이걸 잡고? 이건 너무 됩니다. 너무 쉬워요? 네. 내려보실게요. 네. 대충 꽂아놨어요 제가. 어? 맞게끔. 알겠습니다. 어디 좀 힘들게 하셔야 되니까 어쨌든. 지금 몸에 떨림이 좀 있거든요? 아, 네. 힘든데요 벌써? 네 그렇죠. 요렇게 계속 하시다 보면은 할 수 네. 있어요. 아! 안... 발을 못 뛰겠는데요? 메달 보실래요? 네. 오케이 내려오십시오. 네. 어? 근데 잠깐만요. 눈썹이 여기 붙어가지고 어. 잠깐 좀 떼드려도 될까요? 설렘 포인트인가요? 아 아니에요. 그냥 누나가 떼주는 거예요. 네. 이 노래에 있어서는 역주행한 곡들은 엄청 길게 가는 것 같거든요. 뭔가 신곡이 대박나는 건 얼마 안 가는 것 같고 근데 또 역주행 하셨잖아요. 네. 운이 좋고 감사한 일인데 언제 나온 노래가 언제 다시 이렇게 된 거예요? 나오고 나서 222일 만에 1위를 했거든요. 네. 반년이 훌쩍 넘은 시간이죠? 어. 제가 생각한 것보다 엄청 오래 전에 역주행한 건 아니네요. 아 그래요? 오. 저 막 몇 년 된 곡인 줄 알았어요. 아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어. 이게 정규 앨범이 있고 또 리패키지가 있었는데 리패키지의 곡이 그렇게 역주행을 하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그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것 자체가 우주 관련된 거잖아요. 네네. 우주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세요? 좀 관심 많고 아. 저 별 관측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별을요? 네. 별을 어떻게 관측하죠? 아. 와 이게 또 S와 N의 차이. S는 오늘... 이해를 잘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로서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긴 하네요. 별을 어떻게 관측한다는 건지 이렇게 멍하게 보고 있으면 아... 신기하잖아요. 그냥 까만 하늘에서 저렇게 반짝반짝거리고 색도 있거든요 별이. 저 별의 빛은 얼마나 멀리에서 몇 광년에서 왔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오르트구름은 무슨 뜻이에요? 오르트구름은 그 태양계가 있잖아요. 네. 수금지왕국도 천해명이 있겠죠? 네. 네. 그리고 천해명 뒤에 이 태양계 전체를 껍질처럼 감싸고 있는 이 먼지 같은 돌덩이에 이 커버 같은 게 있어요. 그 혜성의 고향이라고 불리는데 우리 네. 태양계로 날아온 혜성들이 대부분 거기에서 온대요. 네. 그걸 오르트 구름이라고 한대요. 그 껍데기를.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보이저호는 아시죠? 네. 네. 보이저호가 쏘아 올려줬잖아요. 네. 그 지금 막 300칸 푸른 점을 찍어서 보내주고 어. 그 보이저호가 이제 태양계를 곧 나가게 되거든요.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네. 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보이저호에 이입을 해서 가사를 써본 거죠. 아, 이 친구가 이 오르트구름을 뚫고 미지의 세계로 나가는 거예요. 와, 얼마나 이게 참 두근거리고 무섭겠어요. 깜깜하고 이제 더 이상 인류랑 연락도 안 돼. 네. 그런데 이걸 헤쳐나가는 거잖아요. 네. 와, 마치 스켈레톤 타는, 혼자 타는 윤성빈 선수 같은 거죠. 와, 혼자 그 고독한 여정을 간다고? 오. 라는 마음으로 아... 렛츠 고 이렇게 써. 대박. 저 어떤 공감 능력을 네, 대박. 끌어올리죠. 와, 진짜 대박. 근데 오늘 제가 딱 보자마자 머리색이랑 옷이랑 네. 똑같으셔 가지고 깔을 딱 맞춰 봤습니다. 네. 컨셉 확실하시구나. 네. 딱 봐도 1번 앨범과 관련이 있다, 이건. 네. 그렇죠. 바다로 갑니다. 바다 어떻게 심해까지 들어가나요? 심해까지 가죠. 진짜로요? 네. 아, 제가 아 하나 하시면 귀여워. 확실하게 하시면. 네, 지난 앨범부터 뭔가 스토리를 제가 사부작 만들기 네. 시작해가지고 어떤 소녀라는 주인공이 있거든요. 근데 이 바다에 이 소녀라는 존재가 뛰어들게 되면서 네. 여정을 하면서 여러 생물들을 만나요. 뭐 개복치도 만나고 연어도 만나고 맹그로브라는 나무도 만나고. 바다 안에요? 바다 안에 나무가 있나요? 진짜 신기하죠? 그래 맞아 그 포인트예요. 맹그로브라는 나무가 있는데 네. 무려 염수를 먹고 자라는 거예요. 와 대박! 바닷물. 진짜 대박이죠? 진짜 대박이다! 와 진짜 아, 예쁘세요? 네. 대박! 진짜 대박이다. 네, 그래가지고요? 태양불고기라는 곡이 타이틀곡인데 개복치라는 어종이에요. 개복치 알죠? 아시죠? 큰 거? 네, 네. 큰 거 맞아요. 네. 막 너 개복치냐 막 이런 식으로 욕하는 것처럼 이런 대명사가 돼버렸잖아요. 사실 그건 정말 오해고 네. 개복치는 정말 강인한 생물이고 네. 오래 살고 일광욕을 하기도 하면서 심해까지 내려간 생물이에요. 엄청 레인지가 아... 큰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의 이야기를 또 담기도 하고 개복치 이야기를? 네 개복치 이야기를 글로 쓰셨어. 대박. 언제 데뷔하신 거죠? 17에 데뷔를 했으니까요. 근데 그래도 이제 20년 차시니까 예를 들어서 뭐 회사에서 요게 어때?
여기 어때?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보기를 네. 예를 이렇게 많이 들어주면 당당하게 이제 선택할 수 있는 네, 네. 위치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진짜 궁금하긴 해요. 네. 왜 이 채널에 나오셨어요? 아 저는 윤성민 선수 만나러 왔는데 아, 네. 보니까 어떤 것 같으세요? 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되게 순딩순딩하시고 그래요? 네. 저에게 그 사람의 이미지가 막 네. 근육이 많으면 약간 무서운 사람. 이거 선입견이에요. 이거 아, 그러니까 선입견이 심했던 거죠. 네. 왜냐면 이렇게 또 몸을 키우는 사람들이 보면은 속이 여리니까 이걸 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네. 보면은 운동 열심히 하는 사람 중에 속이 다 여려요 보면. 네. 저 되게 여리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세요? 아 나는 참 여리다. 릴스 같은 거 많이 보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거 조금만 슬픈 거 뭐 이런 거. 강아지 장례식 해주는 거 이런 거. 그거 진짜 발작 버튼이거든요. 어 그쵸. 미친 아 발작 버튼이 아니라 눈물 버튼이거든요. 나 발작 버튼. 난 또 그걸 또 그쵸 이러고. 네. 발작 하긴 해요. 막 아 너무 슬퍼. 아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윤성민 선수도 사랑에 가슴이 아파서 나 이런 것까지 해봤다 이런 거 있으신가요? 첫사랑이 있었는데요. 오 언제요? 야 그때가 말이죠. 첫사랑이 근데 지방에 살았어요. 근데 차 타고 한 4시간 반 정도 가야 되는 거리였거든요. 와. 근데 제가 다 거기를 당일치기로 갔습니다. 그 한번 얼굴 보기 위해서. 와 로맨티스트. 네. 그랬습니다 제가. 근데 왜 헤어지셨나요? 다음 질문. 스포츠 선수들하고 친분이 좀 있으시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릴 때 라디오를 하면서 네. 좀 그때 많이 뵙긴 선수들 많이 오셨구나. 네. 손흥민 선수도 친분이 있으시다고. 어렸을 때 요새는 사실 못 보죠. 네. 네. 막 포옹도 막 자연스럽게 막 하고. 훈훈한 우정 이렇게 기사 뜨고. 네, 뭐 왜,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훈훈한 우정이라고 생각해요? 네. 결혼하신 분들 진짜 많고 아이를 가지신 분들도 진짜 많고. 제가 가서 축가도 몇 번 또 했었고 그래서 제가 축가 요청하면 가능한가요? 결혼하실 분 계신가요? 하면요. 계시면 연락주세요. 해주실 거예요? 언제 하실 건데요? 모르죠 그건. 일정 조율을 하면서 아니 노래는 계속 하실 거잖아요. 아니 또 그게 이제 또 여러 가지 이제 또 있으니까 일은 일이시네요 확실히. 선 확실히 거시네. 결혼 저 결혼이요? 네 하실 거죠? 해야겠죠. 네 저는 하객으로만 갈 테니까. 아 알겠습니다. 그거 쓰고 오시나요? 헬멧? 아연? 그 정도면 축가 아니에요? 그 정도면 축가죠. 다음에 협의하시죠. 네, 미팅 하시는 네. 걸로. 네. 좋은 사람들부터 잘 만나고 네, 각자 네. 잘 해봅시다. 알겠습니다. 네. 안테나가 이렇게 딱 있으시구나. 네, 저 노래도 딱 들으면 이거 대박날 노래인지 안 들어도 약간 그렇지. 떨리는데? 그렇다면 태양물고기를 태양물고기? 조금만 네. 불러볼게요. 별일 아닐 거라 했지 반짝여 세상을 비추겠지 않은 약속 태양이 건네줬던 힘 어떤 누구에게도 기꺼이 미소 짓도록 단단한 내가 되기를 하늘 담은 바다처럼 이런 노래예요. 노래 진짜 잘하시네요. 가슴이 깡? 네, 노래 근데 진짜 잘하시네. 운동은 좀 못하지만. 아니 집중이 좀 안 되는데요. 약간 원래는 노래를 들으면은 이제 그냥 다 음원으로 듣잖아요. 옆에서 이렇게 부르시니까 노래에 집중이 안 되고 노래를 너무 잘하니까 노래 되게 잘하시네. 약간 이러고 듣게 되네. 아, 저 나중에 음원으로 먼저 들어볼게요. 알겠습니다. 네, 음원으로 듣고 네.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아, 이거 대박입니다. 아닙니다. 따로 된다, 연락드릴게요. 된다. 네. 아유 그러면은 이제 아유 가볼까나 아유 네. 들어가세요. 아유 네. 네. 그 더 하시고 가실 거예요? 네 저는 더 하고 갈게요. 알겠습니다. 네. 운동 안 하셔가지고 전 따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면 턱걸이를 할 수 있는 그날까지. 네 뭐죠? 네. 어 네. 화이팅. 네. 화이팅. 화이팅. 아. 누가 왔어?